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부위의 소 육회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육회 좋아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지금까지 육회, 육사시미, 뭉티기 등등 다양한 종류의 생고기들을 정말 맛있게 먹었었고, 또 구독자 여러분들도 굉장히 좋아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문득 우리가 구워 먹을 때 맛있기로 유명한 소고기들을 육회로 먹으면 어떨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우선 투뿔 등급의 채끝살입니다. 안 드셔보신 분들도 영화 기생충의 채끝 짜파구리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와, 이 고기와 지방이 거의 반반으로 있는 게 보이시나요? 이걸 딱 굽는 순간 이 사이사이에 있는 지방들이 쫙 녹게 되고, 그렇게 잘 익은 채끝살을 한 입 딱 씹으면 입안에서 고소한 기름이 팡 터지면서 사르르 녹아 없어지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이 채끝을 육회로 먹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투뿔 안심입니다. 여기 보면 투뿔 옆에 괄호치고 구라고 써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투뿔 중에서도 최고 등급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런 소고기들은 사실 굽는 스킬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바짝 구워서 입에 넣으면 사르르 녹아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궁금해지더라고요. 이 고기를 과연 생으로 먹어도 그렇게 부드러울지, 그리고 맛이 있을지 여러분들도 진짜 궁금하시죠? 제가 이따가 먹어보고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 다음은 제비추리입니다. 제비추리는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제비추리를 구워 먹으면 진짜 쫄깃하면서도 엄청 부드러워서 저는 한 팩씩 꼭 먹곤 하는데요, 이 제비추리를 생으로 먹어볼 생각은 지금까지 한 번도 못했었거든요. 과연 어떤 맛일지 저도 진짜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맛살입니다. 치맛살은 원뿔인데도 지방이 그렇게 많지 않죠? 담백하면서 엄청 부드러운 식감이 특징인 부위입니다. 그래서 구워 먹으면 당연히 맛있고, 엄청 고급스럽게 육회를 먹을 때 사용되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치맛살 육회를 오늘 처음 먹어보기 때문에 아주 기대가 되네요. 이 육회들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 양념장을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쌈장 듬뿍, 마늘 적당히 조금 다져서 넣어주시고, 대파는 송송 썰어서 넣고, 청양고추도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서 듬뿍 넣어줬습니다. 여기에 참기름, 사이다, 깨를 솔솔 뿌려서 섞어줬더니 딱 봐도 맛있는 양념장 완성입니다. 이 초고추장도 살짝 넣어줬어요. 아 참, 그리고 진짜 혹시 몰라서 구워서도 먹을 수 있게 조그만 불판도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어때요? 이제 좀 안심이 되시나요? 그리고 같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 마라 짜장 컵라면이 있길래 요것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마라와 기름진 소고기 딱 들어도 잘 어울릴 것 같지 않나요? 오늘의 음식 과연 얼마나 맛있을지 얼른 먹어보도록 하죠. 치맛살 먼저. 진짜 부드럽다. 와, 이거 그 육회 양념 해가지고 여기 비벼가지고 먹으면은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와, 아니 이게, 그리고 좀 전에 그 치아로 이렇게 딱 끊기는 거 보셨죠? 고기가. 와, 소리가 완전 다른 거 느껴지시나요? 얘는 뭔가 고기 같은 그런 소리인데 얘는 뭔가 되게 찰진 식감이 딱 느껴져가지고 맛있다. 이거를 육회로 안 먹는 이유가 비싸서가 아닐까. 괜찮은데?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등심, 투뿔 등심입니다. 투뿔. 이야. 뭐야 이거? 진짜 신기하다. 얘는
밀도가 되게 꽉 차 있는 느낌이거든요. 딱 씹으면 약간 닭가슴살 씹는 것처럼 뭐 그 조금은 뻑뻑하면서 밀도감이 있는데 씹을 때마다 걔가 사르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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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약간 녹으면서 없어지는데, 야 이거는 들고 뜯을 수 있겠다. 2.5cm 두께인데 아 진짜 너무 신기하네 이거. 와 일단은 기름이 엄청 많아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되게 느끼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느끼함보다는 고소함이 더 많이 느껴지고요. 약간 등심의 식감 한 3, 40% 정도 느껴지고 촉촉한 거에다가 되게 부드럽게 촥 하면서 고소... 그런 느낌이네? 오 이거는 완전 충격이다. 저는 사실 느끼해서 못 먹을 줄 알았거든요? 괜찮은데? 얘도 한번 들고 뜯어볼게요. 맛있는 날? 많이 먹기에는 얘가 더 좋긴 하거든요. 근데 뭐랄까? 채끝을 먹다가 치맛살을 먹으니까 아 좀 뭔가 맛이 조금 약한 느낌인데 감칠맛이 좀 부족한 느낌인데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의 결론 이 다양한 부위들이 있는데 얘네를 육회로 안 먹는 이유는 비싸서다 이렇게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한번 구워서도 먹어볼게요. 아. 야, 이거는 야. 이제 진짜 확실하게 알았어요. 얘네들을 육회로 안 먹는 이유. 비싼데 구워 먹는 게 훨씬 맛있어. 그럼 아까 그 마라짜장면 있잖아요. 그거랑 요거 고기를 몇 첨 딱 부드러운 거 구워가지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궁금했지. 너무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짠! 준비해왔습니다. 일단은 맛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 말고 사천 짜파게티나 아니면 제 짜파구리 다시 만들어가지고 먹으면 더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이 소에 있는 그 육즙과 기름과 여기에 좀 희석이 돼서 생각보다 좀 맛이 덜 느껴졌어요. 야, 진짜 언제 이런 사치를 누려볼까? 이게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해 주시고 또 영상도 많이 봐주셔가지고 제가 투뿔 하늘을 갔다가 막 육회로 먹을 생각을 어떻게 해요, 그죠?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댓글로 말씀해 주시면 다음 컨텐츠 만들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오늘 소의 다양한 부위들을 육회로 한번 먹어봤는데요. 맛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게 해볼만한 게 어차피 한 입은 생으로 먹고 나머지 구워 드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궁금하시면은 다음에 뭐 이런 채끝이나 구매하셔가지고 한번 또 생으로 또 드셔보시고요. 근데 쌈장이 있으면 훨씬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면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